자, 우리 또 이제 마니또님이 이제 질문을 하신 것 중에서 서브노트를 이용해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어떻게 하냐 뭐 이거 질문 주셨는데, 이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은 물론 이제 극강 내공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이런 영향을 안 타지만 이제 내공이 좀 애매한, 뭐 사실 대다수는 그렇겠죠, 이런 사람들은 이 마지막 2주 동안 정리가 되게 중요합니다. 이게 아주 예민한 놈이에요. 그래서 이제 마지막 2주 동안 이 서브노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냐. 자, 일단 두 바퀴를 마지막에 돌려야 돼요. 처음에 돌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한국사를 7등분 할 수 있어요. 7등분. 대단원 단위로 7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맨 앞에 있는 선사 있죠. 고조선과 조기국과, 그 다음 이제 맨 뒤에 있는 현대사. 요걸 합치면 나머지 대단원 6개랑 부피가 거의 비슷해요. 분량이 거의 비슷합니다. 그래서 매일 대단원 하나씩. 자, 오늘은 고대, 내일은 고려. 그래서 이제 대단원 하나를 이 서브노트를 가지고 이제 차분히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면 보통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릴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갖고 7일 동안 이렇게 서브노트를 가지고 한 바퀴를 돌리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마지막 또 한 시험을 3일 앞두고 나서 이걸 이제 3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. 3등분을. 자, 어떻게 3등분을 하냐. 고려까지가 첫 번째 덩어리죠. 여기 이제 전체 덩어리에서 35%, 3.5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. 자, 요거 정리하면 하루 정도 마지막에 정리하면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면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조선시대를 두 번째 날이 정리하면 되겠죠. 이 조선시대는 25%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. 그 다음 이제 맨 마지막에 근현대 쪽. 이 근현대 쪽이 문제는 7문제가 나오지만 전체 분량으로 따지면 이게 40%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마지막 3일 동안 시험을 토요일 날 친다 그러면 수목금 3일 동안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씩 정리를 하는 거죠. 그래서 마지막에 큰 시험, 메이저 시험을 앞두고 이 서브노트를 이용해서 전체를 두 바퀴를 돌려야 되는데, 처음 돌릴 때는 7등분을 해가지고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해갖고 한 덩어리씩 정리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마지막 시험을 3일, 4일 앞두고 나서 수목금에 자 한 덩어리씩 3등분을 해가지고 고려까지 한 덩어리, 조선시대 한 덩어리, 그 다음에 근현대사 한 덩어리. 그래서 이제 마지막 3일 동안은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요걸 한번 돌리셔야 됩니다. 자, 여러분, 극강 내공은 이런 게 필요 없지만 내공이 좀 애매한 사람들 있죠. 그냥 적당히 대충 85점, 90점 애매하게 나오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 한국사라는 놈은 어학 과목하고 다릅니다. 아주 예민한 놈이에요.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2주일 동안, 마지막에 한 열흘 동안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. 답변 되셨습니까? 마치겠습니다.